실전에 왔습니다. 요즘 제가 시리즈로 올리고 있잖아요. 실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다음에 형님 요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요게 저희 A6라는 저희 자체 디자인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토모코리아라는 가장 크죠. 인테리어 회사인 토모코리아와 골프 쪽에서는 올싱글이라는 회사에서 보증을 하는 채이기 때문에 전혀 AS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헤드 면적이 가장 크고요. 밑에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안 넣는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 맞춰서 하고요. 자, 이번 영상은요, 퍼터 시리즈입니다, 회원님. 퍼터 시리즈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지켜보세요. 팁까지 다 드릴 테니까. 우선 첫 번째 퍼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여기서 이 공이 깃대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먼 거리에서 일반인 시각이 여기서 저기가 빤듯하다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지만 어떤 사람은 여길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건 눈의 착시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집에서 꼭 공을 놓고, 이 공 놓고 공 맞추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보면 이제 공을 맞추는 연습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맞지요. 이 연습을 많이 해서 내 눈이랑 시야가, 내 눈이랑 이 위에 보는 거랑 시각을 맞춰야 되고, 골프채를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볼 줄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T라인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칠 때 쓰는 거고, 이 라인으로 일직선을 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직선이랑 공을 놓고 요 일직선이랑 앞에 있는 거랑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땅 이렇게 계속 맞추셔야 돼요. 10개 치면 10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증상이 나오냐면 내 눈이랑 시야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골프 여기 채 요 홀에 넣을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고 요 일직선을 먼저 그려요. 요 일직선을 먼저 그리고 일직선대로만 가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히 일직선대로만 이렇게 쭉 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10개 쳐도 10개가 일직선상으로 쭉 가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 선이, 이 선을 못 맞추면 삐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 눈이 보이는 시야하고 퍼터 그린 시야하고 요걸 못 맞추면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불 같은 거나 아니면 마당 같은 데다 놓고 1.5m 놓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공과 공을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이 공과 공을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대신 칠 때 요 일직선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 일직선을 보고 저 공이랑 반드시 맞췄다고 생각하고 쭉 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그래야 내가 나중에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딱 맞아 들어가요, 치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먼 에임 잡을 때, 조금 먼 에임 잡을 때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 먼 거 잡을 때는 내가 저걸 칠 때 라이까지 보고, 사실 요거는 이쪽이 기울어서 요기를 봐야 되거든요. 요기를 가운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요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놓을 때 내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드라이버 칠 때처럼 앞에다가 뭐 하나 초점을 잡아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맛이지만, 그거는 자기가 하는 대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 파크 골프채 일직선이랑 내가 보는 눈이랑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힘들죠, 이 정도 거리도. 이렇게 뚱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는 다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홀컵이 크잖아요, 일반 골프랑 틀려서. 저는 일반 골프만 23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골프가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는데 방법을 터득하면 다 쉬워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크 골프 이 라인, 이건 어느 채나 다 있어요. 요 일직선 라인하고 그 다음에 90도 라인 볼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골프 칠 때 90도 라인을 많이 보거든요. 대각 90도를 그렇게 해서 퉁 미는데, 그리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일직선으로, 일직선이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툭 밀어주면 그냥 반듯이 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가 툭툭툭 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 퍼터 100% 성공하는 방법은 내 눈이랑 각도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파크채를 그대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참고로 제가 퍼터 시리즈는 4번, 5번 나중에 짜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번은 퍼터에 대한 집중이었고요. 퍼터도 에임 쓰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